말을 마스크입니다. 저 오랜만에 또 영어 영상으로 왔어요. 요새 영어가 조금 물이 올랐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지금 제가 영어 인강 요거를 거의 3회차 거의 다 했어요. 이 책 내가 사기 전에 이 목차 보고 사기 싫었거든요. 근데 왜냐면 이건 다 난 내 입으로 다 봐요. I can't wait. 난 너무 기다리기 위해서, 난 look forward to와 거의 비슷한 건데, 나 지금 새 집으로 이사하고 싶어. 미치겠어. I can't wait to move into the new house. Do you mind? ING. 이거 다 하는 거 아니야? Super? 이런 거 super expensive? How do you feel about it? 뭐야? There's nothing like a camping? Nothing like a camping. 뭐, 이런 거. More than, 뭐뭐보다? Better than, 뭐뭐보다 더 좋은 거는 없다. 라고 했을 때, 이런 거를, up, down, 그 다음 feel, 그 다음에, I don't feel right, quite right today. 이런 거를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걸 딱 해보면, 내가 이 얘기를 스판테이니스하게, 즉각적으로 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3회차 반복하면서 제가 이 하나하나를, 이런 거 있잖아요. 2, 30분 어때? 하면, how does it sounds? How does, 이렇게, the restaurant sounds? How does the Italian restaurant sounds? 그거 어때? 약속을 좀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만나고 그랬는데 어떠냐? 라고 물었을 때, 우리 sounds라는 동사를 잘 못 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3회독을 하니까, 이제야 조금 물리가 트이는 것 같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할게요. 그 다음에 제가 영어 공부, 이렇게 파일이, 이게 영 셸든 받아놨는데, 보면은 얼마나 제가 많이, 이것도 엄청 줄인 거예요. 뭘까? 내가 성문 종합 영어 좋다고 하니까 성문 종합 영어 다운받아 놓고, 그 다음에 버락 오바마 연설 좋다고 하니까 다운받아 놓고,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좋다고 하니까 다운받아 놓고, 아니야, 이건 내가 수준 너무 높은 것 같아. 중학교 교과서 다운받아 놓고, 아니, 그냥 들어보니까 뭐, 애니메이션 좋던 빅히어로 라푼젤 다운받아 놓고, 근데 내가 좋아하는 배우, 하리 캐빌 되게 좋아하거든. 슈퍼맨에 나왔다. 맨 프롬 언클 이거 다운받아 놓고, 아니야. 그 다음에 좋아하는 책으로 해야겠다. 이제 기나긴 이베리라고 하는 이제 되게 유명한 작가 있어요. 무라카미 하루키 추천. 그래서 The Long Goodbye 라는 것을 다운받아 놓고, 그 다음에 아니면 내가 평상시 인강으로 공부하는 그 아티클을 그냥 통째로 외워보자 해서 The Key to Success in College is So Simple. 이걸 다운받아 놓고, 미친 듯이 다운받아 놨어요. 그런데 제가 영어를 잘하냐? 못해요. 이게 사실은 영어를 진짜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나 주위에 머티얼이 넘쳐나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솔직히 한 15년 넘게 영어 공부를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던 건 5년 정도 되게 열심히 했다고 그랬죠. 5년 동안 미친듯이 영어, 미드 틀어놓고, 잉글리시 서브타이틀 틀어놓고 보고, 맨날 영어 원서 읽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내가 유일하게 안 했던 게 뭔지 아세요? 네. 영어 회화 동아리에 한번 가고 나서 잘 안 되는 거야. 창피한 거야. 기본적인 영어도 안 되는 거야. How does it sound도 안 되고, I'm not familiar with these words. I can't think of the right words. 이게 다 어디서 지금 방금 내가 말한 거 어디서 배울게요? 네, 여기 다 나와요. 김지호 선생님이 이거를 내가 지금 3회차를 하니까 겨우 이게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것만 들은 게 아니야. 제가 말씀드렸지만 링글 작년에 월스트리트를 한 6개월을 다녔고, 그 다음 전화영어 계속 당근영어 계속 했고, 올해는 링글로 대체해가지고 일주일에 세 번씩 영어 수업을 듣고, 그 다음 오프라인 영어 수업도 한 2시간 정도 들어요. 그래서 근데 오프라인 영어 수업을 하면서 링글을 하면서도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영어 공부를 투자를 하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듬더듬 조금씩 늘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써보는 거야. 링글에서 How do you feel about? 그 다음에 링글에서 이제 아이브리그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은 표현들을, 고급 표현들 좀 알려줘요. 라이팅을 회사에서는 제가 그 회사 메신저로 얘기하면서, 근데 여기 김조 선생님한테 영어에서 제가 표현해서 인강을 들었어요. 나 지금 되게, 오늘따라 에너지가 하나도 없네 할 때 우리가 I'm low on energy 라고 한대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생각난 게, 그러면 반대말도 될까?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I'm high on energy. 그럼 나 I'm energetic 하려다가,
이것도 되나? 라고 했더니 얘는 안 된대. 아, full of energy. 아, 근데 full of energy가 이거일까요? 제가 이거는 인강 들었고 한번 써봤잖아요? 아, I'm very tired today. 대신, 이거 대신, instead of these expressions, I 나 이거 쓸 거야. I'm low on energy. 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 표현이 될까? 라고 궁금했을 때 얘가 I'm full of energy라고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세상에서는 ChatGPT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영어 선생님, 내가 이게 맞을까? 옛날엔 고민해가지고 원서나 미디에서 발견하지 않는 이상은 틀린,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틀린 채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애우기도 싫은 거야. 뭔지 알죠? 정확하지 않으니까. 정확하지 않으니까 어렴풋하게 안 상태에서 계속해서 keep going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그나마 난 high on energy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low on energy는 확실하게 안다. 여기서 확실히 여기서 recharge your battery 리스는 약간 재충전하다라는 이것을 내가 확실히 외웠으면 나중에 확실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위편 3절이란 말이 그러니까 나는 영화 하나를 노팅을 하나를 다 외웠으니까 영어가 됐어요. 이 얘기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솔직히 말해서 난 영어 여러분들 영어 잘하려고 하면 5년을 늘지 않아도 영어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 5년이 뭐냐면 3년은 절대 교재를 바꾸면 안 돼. 근데 길면 이 교재가 다 외워질 때까지. 근데 이 교재가 안 외워지면은 조금 더 시간을 연장해가지고 조금 더 투자해야 되고. 그러니까 3년을 이 똑같은 교재를 외워야 된다니까? 그래야 이제 내가, everything is getting super expensive. 이게 내 입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거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데 이런 표현을 근데 주의해야 될 것만. 근데 15년 넘게 영어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원서를 많이 읽는데도 그 스피킹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맞아요. 이렇게 고쳐줄 사람도 없었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하나의 표현들을 명확하게 내가 알고 있고 어디 써본 적이 없잖아. 링글에 여러분 링글 좀 비싸니까 전화영어 싼 거 많이 나와 있잖아요. 뭐 캠블리라든지 이런 거 신청해서 돈을 쓰세요. 실제로 원어민하고 대화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내게 안 돼요. 근데 이 공부 방법이 어디 나오냐? 이게 최정아 교수라고 우리 국내 최초의 통번역사라고 해서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최초 여기 한국인 최초의 국제회의 통역사라고 했죠. 이 사람의 내가 이 학습법을 15년 전에 영어 학습법 책을 내가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영어 학습법 책을 다 사봤다고 그랬잖아요. 그 15년 전에 무려 이거 내가 사봤어요. 근데 이때 뭐가 나왔냐? 근데 이게 뭐였냐면 몸통 찾기 이게 리딩하고 그 기초 찾기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몸통 찾기는 랜덤으로 그냥 뭐 아무거나 많이 그러니까 엄청 많이 읽어라 엄청 많이 들어라 두 가지 리스닝 듣기 다 그다음 기초 찾기는 그날 내가 엄청나게 많이 뭐 이렇게 원서도 많이 읽고 그랬지만 하나 한 페이지 정도의 그 머티리얼을 정해가지고 RC를 집중해서 이 여기 있는 단어 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accurate 이런 단어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그 당시에는 이게 ChatGPT가 없었으니까 확실하게 다지기 위해서 이 단어 이 여기 있는 단어 I am low on energy를 확실하게 외워놓는 거죠. 이런 걸 확실히 외워놓는 게 이제 기타찾기예요. 그리고 그 영어 그 뉴스도 한 1분에서 2분짜리 집중해서 들어가지고 거기를 딕테이션까지 하는 거 완벽하게 다 받아들일 때 하는 방법. 근데 사실 이거 맞긴 맞는데 이때 내가 이때 부딪혀 배우기는 못하겠다 했어요. 왜냐면 이때다 그때는 그 돈도 없던 직장 취업하기 전에 돈도 없던 시절이고 심지어 외국에 주위에 외국인도 없고 ChatGPT도 없던 시절이고 전화영어 하나를 하려고 하면 돈이 꽤 비쌌어요. 그러니까 안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전화영어를 안 해도 돼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유튜브 보면은 뭐지 comprehensible 아마 input 그러니까 이해 가능한 input 을 하라. 그게 이제 많은 나도 이 이론을 많이 배워봤거든요. 그래서 많은 언어학자들이 그걸 내가 이해할 만한 내용들이 70%가 들어가 있고 30% 모르는 내용으로 채워진 것을 영어 공부해야지 네 실력 많이 는다라고 해서 그래서 어떻게 이거 이 이론이 치우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다른 건 못 봐. CNN 보면 80% 내가 모르는 건데 어떻게 공부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눈높이를 낮춘 게 동화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알고 있던 백설공주 이런 것들, 우화, 이솝 우화 같은 것을 영어 그 그림책으로 읽기 시작했죠. 근데 당연히 거기 이제 쉽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의성어나 의태가 약하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그 전반적으로 CNN이나 뭐 BBC 이런 거에 비해서는 엄청 쉽죠. 근데 이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내가 컴퍼런 핸서
해석을 한 내가 인풋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계속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컨텐츠만 계속 찾다 보면은 그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냥 꾸준하게,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기철찾기를 가장 최우선 해야 되고, 그러니까 위편 3절이에요. 김재우의 영어 선생 같은 어떤 잘 짜여진 영어 컨텐츠 and 그 다음에 이게 영어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이렇게 영 셸든 같은 드라마 이게 내가 다운 엄청 많이 21개까지 있잖아. 시즌은 필요 없어요. 시즌 하나짜리 이게 하나짜리 시간이 몇 분짜리더라? 한 20분 되나? Object in motion stays in motion with the same speed and in the same direction unless acted upon. 이거를 핸드폰에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자막 나오잖아. 이거를 미친 듯이 계속 이것만 보는 거야. 이것만 보는 거야. 이것만 봐서 여기 나오는 표현들이 완전 안전하게 내 게야. My tie's gone. My tie's gone. 타이가 없어졌어. 이 표현은 완벽하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맞아요. 다른 것도 my shirt is gone. My shoes are gone. 다 할 수 있죠. 이게 영어 물리가 트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어떤 내가 영어 인강 머티를 추천한 이유는 그러니까 영어 더딘 이유는 이 문법 구조를 우리가 평상시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노팅만 보게 되면은 뭔가 물리가 좀 늦게 트여. 그래서 김재우 선생님의 어떤 같은 어떤 뛰어난 강사가 어떤 기본 표현들을 EBS 강의도 돼요. 잘 풀어주는 강의를 무조건 적어놓고 책 한 권 적어놓고 이것을 3년 동안 반복해요. 그 다음에 이 잉글리시 20분짜리도 3년 동안 반복해요. 진짜 3년 동안 반복, 거짓말 안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성문 종합 영어, 이게 제가 좋아하는 교수 삼촌님이 영어도 어떤 영어 독해 비법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어 그 메터드를 하라 그러죠. 이게 연습곡의 마술처럼 차린이를 연습하면은 피아노 엄청 잘 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문 단문 독해를 계속 하게 되면은 너도 그 다른 독해를 되게 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 종합 독해 이렇게 인터넷 보면은 책이 없으시면 이렇게 한글판을 올려놓은 거 다운 받을 수 있어요. I want to make the future better than the past. 그다음에 I don't want it contaminated by the mistakes and errors with which Well, history is feared. 이게 기본적인 문법들이 너무나 잘 녹여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 성문 종합 그 사람이 그냥 그 쓴 게 아니고 되게 유명한 어떤 그 서양의 미국 고전 이런 그 문학 책 철학서에서 다 발췌한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 굉장히 수준급이고 하나도 오류가 없는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만 이걸 설명하는 방식 자체가 고리타분하다라고 해서 편화되어 있는 거지 굉장히 좋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3년 동안 반복한다. 이거를 3년 동안 반복하는 거. 근데 이것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영어를 정말 못하는 이유는 교재를 주위에 영어 공부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교재를 이리저리 바꾸기 때문에 절대 안 돼요. 여러분한테 백본이 무조건 있어요. 백본은 뭐죠? 네, 첫 번째 미드 20분짜리 영화도 돼요. 근데 2시간짜리 기니까 나는 20분이나 30분짜리면 충분하다 보거든요. 미드 20분짜리 하나,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저는 김재우 영어회화로 골랐지만 여러분 수준에 맞게끔 어떤 강사가 잘 뉘앙스나 그런 표현을 잘 설명해 주는 책 한 권짜리 영어 회화 교재 이거 한 권짜리를 3년 동안 반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독해를 좀 잘하기 위해서는 영어 성문 이거 백본 성문 종합 영어 단문 독해를 1400줄이에요. 1400줄을 3년 동안 반복해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네. 무조건 이 과정에서는 무조건 암기만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스피킹이나 라이팅이 안 늡니다. 제가 계속해서 내가 썼던 이렇게 일단 이렇게 쓰고 고쳐줄래 하면 얘가 다 고쳐줘요. 뭔가 틀렸다. 이유를 다 설명해줘요. 그러면 얘가 내가 영작을 하고 영작을 하는 것은 챗GPT 고쳐주고 영어 스피킹을 하는 것은 누가 고쳐주죠? 예, 링글 튜터가 고쳐줘요. 이 피드백이 다 남았거든요. 이런 것을 다 내 걸로 그리고 공부했던 걸 써보고 그 다음에 틀린 표현 좀 익숙하고 다음에 실수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보통 오답 노트를 하게 되면 절대 안 잊어버리거든요. 이게 계속 반복이 돼야지 결국 영어를 잘하게 되거든. 이걸 계속 하면서 그러면서 이걸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이 영어로 돼 있는 엄청난 컨텐츠들 접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아, 저 지금 제가 듣고 있는 게 그 영어로 없는 유튜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컨텐츠로 영어로 돼 있어요? 이거를 노출을 맨날 듣는 거야. 저 이제 책 읽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그거거든요. 그 앵무새 죽이기를 엊그제 봤는데 To Kill a Mockingbird가 이제 Harpery 이게 영어 원제로는 아까 그러니까 앵무새 죽이기예요. 언제가 이건데 이거 리뷰를 치면 엄청 수두룩하게 나와요. 이 수두룩하게 나오는 것들을 하나씩 다 들으면 돼. 이거 엄청나게 나오죠. 뭐 10분짜리 있고 29분짜리가 있고 진짜 이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그 나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는 거야. 이걸 엄청나게 보고 노출시켜. 그 다음 동시에 뭐죠? 네. 성우 종합을 일단 무조건 봐요. 그러면서도 평상시에 영어 독해, 영어 원서, 좀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을, 영어 좀 진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까 말했지만, 그 앵무새 죽이기 원제를 원서로 아예 읽어도 좋아요. 원서를 아예 읽고, 요거를 들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그, 뭐랄까, 이게 결국에는 어떤 방법이죠? 맞아요. 몸통 찾기예요. 영어 원서 가지고 다니면서 읽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많은 컨텐츠를 그냥 읽고, 이게 그냥 노출을 많이 시켜라. 이거 사전 없이 그냥 통으로 읽은 거고, 기철 탓기가 이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했지만, 성우, 독해는, 그 RC는 성우 담은 독해, 그 다음에 그, LC라고 하나? LC 같은 경우에는 김재우의 영어 회화 책 같은 거, 인간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 엔드, 그 다음에 20분짜리 미드, 이거 다 외우기. 그 다음에 이거를 나중에 부딪혀 배우기를 하지 말고 동시에 내가 지금 버벅거려가지고 못하더라도 동시에 영어회화 스터디 카페 같은 건 공짜거든요. 돈 없다 그럼 카페 가요. 카페 공짜입니다. 그럼 물론 얼마 일부 카페값을 받는데 뭐 장소 대여비를 받는데 있긴 한데 그 정도는 지출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게 10년 전에 제가 7-8년 전에 영어회화 카페를 갔었는데 진짜 한마디 못하겠는 거예요. I'm not familiar with you. 이런 것도 잘 못하고 아이 진짜 버벅거려. 오 창피해. 내 머릿속에 내가 너무 든 게 많은데 엄청 창피해가지고 내가 그냥 안 갔어요. 왜? 내가 창피하니까. 근데 지금 진짜 후회하는 게 진짜 10년 전에 그냥 그 창피함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한마디라도 내뱉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지금 나의 영어 수준은 어떻게 됐을까? 되게 궁금해요. 엄청나겠죠? 이거를 따로 저는 이제 사실은 이걸 못했어. 이걸 계속했어. 계속 교재를 바꿔가면서 영어 노출은 계속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없으니까 결국엔 다 흩어지더라. 왜냐하면 조용히 앉아가지고 표현 아까 얘기했지만 low on energy 되네. 근데 high on energy는 안 되고 full of energy가 맞아. 이렇게 정리하면서 나중에 한번 써봐야지. 근데 나중에 써봐야지 정리하는 과정도 없었고 나중에 써봐야지 하는 써보는 과정도 없어. 이 두 개가 하나도 없이 백본 그 다음 실전 경험 하나도 없이 몸총 탔기만. 나 너 영어 엄청나게 많이 듣는데 왜 영어가 안 늘지? 이것은 그 우리 운전하면서 오디오북 틀어놔고 한국어로 된 거 그거 한국어로 돼 있는데 기억이 나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왠지 알아요? 집중해서 하나도 안 될 거니까. 우리가 영어는 우리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아무리 여러분이 그럼 청소하면서 뭐 설거지하면서 틀어놓은들 집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운전하면서 우리 오디오북 듣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하나도 늘지 않는다. 심지어 김재우 선생님은 이거 둘 중에 몸통 찾기랑 그냥 심지어 김재우 선생님은 그냥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요걸 하래 요거. 그건 나도 인정. 왜냐면 우리가 뭐 이거 다 하면은 뭐 시간이 뭐 하루 종일 영어만 삼이야? 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도 뭐 놀고 술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굳이 꼽으라 그러면은 이것만 해. 요거가 우선이고 될 수 있으면은 일주일에 최소 1, 2회. 저는 3회 정도 좋아하는데 최소 1회. 못해도 1회. 이 공부를 하고 써먹어 봐야지. 이거를 안 하면은 오답 노트가 없는 것 같다. 마찬가지예요. 오답 노트가 있어야지 아 이거 틀린 표현인데 이 표현 하고 싶었는데 몰랐는데 이때 다시 해보고 이 상호작용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도 이 세 가지 중에 무조건 꼽으라고 하면 요거고 이거 없으면 근데 엄청 오래 걸려요. 요거 실제 경험 없으면 얘 10년, 20년 걸리고 이 실제 경험 없으면 얘가 장담한다. 5년 정도를 장담이 되고 얘까지 몸총 찾기까지 같이 하면 3년 정도로 이 모든 게 반복돼요. 그래서 사실은 영어는 내가 오늘 아침에 엊그제 저번 주에 한 달 전에 I am low on energy를 인강에서 처음 들었어요. 근데 2주 전에 I am low on energy를 또 2회차 들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I am low on energy 세 번째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회사 가가지고 메신저에서 로우 에너지 써본 거지. 나 피곤해. 그때서야 비로소 내게 조금이라도 되는 거예요. 내 언어가 아 이게 이제 나중에 쓸 수 있겠다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게 똑같아요. 이것도 미드도 미친 듯이 보면 아 어느 순간 my tail is gone 이 발음이 있거든. My tail is gone. Kelly, you don't really. My tail is gone. She's not. It's gotta be here. It's not. It's not. Kelly, stay calm. We'll find it. My tail is gone. My tail is gone. My tail is gone. 너무 자연스럽게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된다? 네, 3년 동안 해야 돼. 그러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근데 이 my tail is gone 오늘 내가 한번. My watch is gone. My smartphone is gone. 이런 식으로 my pants is gone. 이렇게 한번 실정에서 한번 써봐야지 나중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써진다 이런 거죠. 이런 과정 없이 백본의 형성 없이 그 repetition 그 반복 없이는 절대 영어를 잘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제가 20년의 영어 시행착오를 거치고 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영어 교재 바꾸지 마세요. 바꿔도 돼요. 바꿔도 되는데 이거 무조건 하나는 3년을 보고 가야 돼. 아니 5년. 나 5년 동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한 얘기는 아 표현은 천천히 넣을 수밖에 없다.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언젠가 나온다. 여기 좀 이게 그래서 오성환 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들이 좀 느슨한 마음을 가지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전제조건 뭐냐? 매일 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저도 영어 원서를 옛날에 한 하루에 10분도 보고 5분도 보고 안 보는 날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영어 원서를 계속 옆에 가지고 다니니까 어떤 착각이 되냐면 일주일에 뭐 이틀밖에 안 보는데도 난 영어를 매일 봐. 그리고 이틀 보더라도 그것도 하루에 한 5분 정도 보는데도 난 영어를 매일 봐. 라고 이제 착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 오성 선생님은 영어 읽기를 많이 하라고 해요. 몸통 찾기의 읽기가 인풋이 핵심이다 라고 해요. 근데 저희는 말씀드렸지만 몸통 찾기를 우리가 여유있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럴 바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표현을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이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코리안으로 as 코리안으로서 우리 가장 효과적인 영어 학습법이 아닐까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때 한번 마지막으로 오성 선생님 좋아요 디스 한번 하겠습니다.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만이 매일매일 영어 원서를 최소 30분 이상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해봐요. 한국어로 된 말도 30분 이상 독서하라고 그러면 못 읽거든 요새. 10초도 못 보는 사람들이. 네, 오늘 너무 잔소리가 많았었는데 진짜 진심이야. 이거 진짜 진심이기 때문에 와 간절한 마음으로 남겼고 여러분 모두가 영어 공부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건스 빅토리